네, 반갑습니다. 비오글입니다. 2023년 7월 3일. 자, 오늘 비오글의 종가선 영상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캔들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기본적으로 그 MTS상에 이 차트 설정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나오는 차트인데요. 자, 현재 에코프로는 일봉상 60선을 반등하면서, 자, 차트가 이렇게만 됐을 때도 굉장히 망가졌다. 쌍봉이다.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60선 일봉 반등이 나오면서, 자, 절묘하게 저렇게요.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최고가로 오늘 2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주주분들 참 좋으시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저도 며칠 전부터 한번 뭐 슬금슬금 따라 붙어 봤는데, 자, 오늘 나온 수익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네요. 자, 아무튼, 자, 놀라운 장면을, 대한민국 주식판에서, 이쪽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코스닥이죠? 예, 코스닥에서, 2000년, 1998년, 99년,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참, 재미난 장면을 차트로 다시금 볼수 있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자, 그때와는 그러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 실적이 동반되면서 실적과 성장성이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자, 대한민국 주식판, 주식시장 전체 어떻게 보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자, 저점에 주식을 매수하셔가지고 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직 강홀딩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선견지명과 뚝심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10만원 언저리에서 저렇게 뛰는 장면이 나오고요. 역시나 이 고점 돌파하는 14만원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또 돌파 매수의 자리가 됐고, 자, 직전 고점인 82만원인데, 자, 이거를 또 돌파하면서 다시금 매수세가 집결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참 보기 드문 현상이고, 자, 시대를 선도하는 그야말로 대시세 종목, 주도주 중에 주도주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면면을 우리가 매일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그 중심에 에코프로가 있는데요. 자, 이제 하다 보니 100만 원이 어느덧 가까워옵니다. 예, 그렇죠. 자릿수가 조만간 잘하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우상향, 이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까지 향할지. 자,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월봉도 한번 보시고요. 자, 월봉. 자, 이거 뭐 비트코인, 뭐 예전에 잘 나갈 때 비트코인도 아니고. 자, 비트코인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가격 서열이 완전하게 이제 그 오늘로서 오늘까지 장면만 봤을 적에는 가격 서열이 완전히 굳어지는 모습이죠. 자, 에코프로가 부동의 1위로 쭉 치고 올라와서 90만 원대, 90만 8천 원. 자, 삼성 SDI가 사실상 이제 가격으로는 몇주 전까지만 해도 1등이었는데, 자, 2등으로 밀려서 60만 원대로 밀렸다가 오늘 7.17% 상승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며 71만 7천 원. 자, 에코프로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자, 역시 1등 주식답네요. 전부 다뭐 삼성 SDI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자, 섣불리 놓아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날그날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100만 원 다 돼가는 주식이니까 이거 한주 살려면 뭐 100만 원 돈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커피 몇잔 아껴서 살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100만 원, 70만 원, 뭐, LG화학도 70만 원 다돼 있고. 자, 아무튼, 놀아도 지금은 이제 이,
이렇게 고가주 중심에서 놀아야 된다. 물론 뭐 조금 소량으로, 포트폴리오의 소량으로 그렇죠. 저가주 재료가 있는 종목들 좀 만져볼 수는 있는데,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여전히 지금의 흐름은 그야말로 머니게임인데, 큰 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짜리 소위 말하는 잡주도 아니고, 그렇죠. 주식 한 주에 뭐 50만원, 60만원, 70만원, 90만원 하니까. 자,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주로, 시장의 주도 세력들이 드리블링 하고 있으니, 자, 장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놀아도 여기서 놀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격선으로 다시금 쭉 정리를 해놨고, 오늘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주도권을 시장에서 완전히 뺏어온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반도체는 뭐 완전히 죽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또갈길 가고 또 재고도 소진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 KT라든가 삼성, SK, 뭐 LG 이런 데서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첨단 기술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토종 스타트업들 있죠. 아직 상장이 안된 비상장 연구실 벤처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 뭐 투자도 하고 조인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사업 모델도 계속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T가 최근에 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퓨리오사인가요? 퓨리오사. 그렇죠. 그 AI 스타트업. 자, 그 칩을 가져다가 실제로 지금 활용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간불 틈이 없다는 얘기죠. 이미 뭐 챗GPT부터 시작해서 뭐 엔비디아의 A100 그렇죠. 뭐 이런 AI 인공지능 기반 칩을 누가 먼저 많이 확보하느냐. 거기서 사실 게임이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국내 IT 기업들도 간만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왜냐하면 이제 국내 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갖다가 뭐그 시험을 하고 1, 2년 이렇게 그렇죠. 시간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튼 좋은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관련 그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뭐 재고가 조금씩 준다는 얘기도 있고, 자, 반도체를 너무 미화하진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먹여 살려온 게뭐 수십 년간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고 좀 쌓인 거 우리가 뭐그 창고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본건 아니지만, 자, 아무튼 뭐 재고가 가을부터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주식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수 페타시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그렇죠. PCB 테마, 인공지능발 PCB 테마 엮여가지고, 자, 이그 소외받던 주식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2차전지 주식하고 마찬가지네요. 차트가 그렇죠. 거의 에코프로급입니다. 차트만 놓고 보면은. 자, 그래서 아무튼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좋고, 차트만 놓고 봤을 적에는 2차전지는 여전히 굳건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거를 10만원, 20만원대 가지고 놀던 종목이었는데, 불과 몇달 전만 해도 50만원 되고 지금 100만원이 다돼 가는데, 행여 이거를 다시 잡으려고 하니, 그게 쉬운 일이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주식은 내 손을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종목들 많죠. 뭐 SK텔레콤 과거에도 보면 그렇고, 삼성화재, 삼성전자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아직도 주식시장에 라이브하게 오늘도 차트가 찍히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차트들을 보면서 아마 땅을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분명히 내손 안에, 내 계좌 안에 삼성전자가 몇천 주, 몇만 주 있었는데, 뭐 그런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때는 뭐 얼마 안 했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주식이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거 뭐 몇백 원 하던 주식을 몇만 원에 어떻게 사냐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인간 심리죠. 그렇죠. 왠지 손해보고 내가 사면 이 시점에 다시 사면 주식이 다시 원점으로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도 있을 테고 이렇게 예, 뭡니까?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내 마당에서 예, 마당문을 열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펼쳐질 수 있다. 에코프로만 놓고 보더라도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올해 초만 해도 분명히 10만 원대 놀던 종목이었는데 보십시오. 자, 근데 이게 설마 오늘 20%를 땡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20%대 상승은 단순히 매수세의 결집이라기보다는 글쎄 누군가는 그 매도세가 항복을 선언한 게 아닌가. 그렇죠? 공매도 쪽에 어떤 항복 선언 내지는 와해. 예, 뭐 뚝이 무너지는 거죠. 예, 버티고 버티다가 제방이 무너지듯이 마치 공매도의 어떤 그 연합전선이 울타리가 와르르 무너진 일부 막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이제 전문가분들이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그렇죠. 또 썰을 풀어주실 텐데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참조를 오늘 저녁부터 뭐또 영상이 또 엄청 나오겠네. 그렇죠. 에코프로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 거의 100만 원에 육박을 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쪽에서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뭐 전고체 관련 얘기가 나오죠. 유럽에서 뭐 어디 인터 배터리인가 거기서 시 제품 선보였다는 얘기했고 생각보다 빨리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전고체 배터리에 그렇죠. 포문이 여기서 열릴 가능성이 그렇죠. 생각보다 좀 빨리 빠른 이른 시기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비중이 좀 있는데 뭐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이 한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은 전고체 뭐 5년 10년 안에 꿈도 꾸지 마라. 그먼 미래 얘기다. 뭐 타산도 안 맞고 원가도 안 나오고 수율도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이 한다 그러면 왠지 좀그 시간이 많이 땡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에서 지금 전고체 쪽에서 계속 의외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나오기 때문에 자, 의외로 여기서 경천동지 할 만한 그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좋은 뉴스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빠른 시기 내에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 높은 가격은 69만 천원 LG 화학이고요. 네, LG 화학. 생명선까지 주봉상 밀려 있는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예, 좋습니다. 40만 2천원. 기어이 이제 이 라인을 뚫고 뭐 가격 신세계로 50만 원대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아, 네.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에코프로 PM, 26만 3,500원. 네, 여기도 이제 뭐 점프를 하기 위해서 좀 힘을 비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LNF, 뭐 코스모 신소재, SK이노베이션. 자, 이렇게 쭉뭐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도 지금 차트가 좋아 보이고요. 네. 자동차 쪽도 뭐 전망이 좋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옆에 지금 뭐 신축 건물을 짓는데 무슨 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2층짜리, 3층짜리 건물 짓는 것 같은데 주유소 자리를 허물고. 여기 그 이쪽 지역에 이만한 그 요지가 지금 없는데요. 뭐 여러 자본들이 여기 들어와서 투자자들이 영화 투자하듯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다 땅을 주위에서 그 넓은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그 교통 요지에 글쎄요 스타벅스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 건축 현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종목이 하나 있죠. 반도체 섹터 쪽에 지금 이수 페타시스 요거요. 한번 볼까요? 자, 뭐, 예, 월봉 차트가 지금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얼마 안 올라왔네요. 예, 얼마 안 올라온 건 아닌데, 예, 그렇죠. 많이 올라온 건데, 예, 6배, 5,000원에서 저기 점프하면서 6배 올라와 있는데, 여기죠. 예, 뭐 많이 올라왔는데 대단하네 그렇죠? 월봉도 멋있고 이 주봉도 멋있고 지금 제 근데 그 일봉이 일봉도 이렇게 상단에 그 박스 라인을 계속 밟으면서 이렇게 날아가죠. 자, 얘도 멋있고 자 분봉으로 봐도 예, 이 분봉이 너무 멋있어서 분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먼저 120 분봉을 먼저 보면은. 예, 누군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위아래 지금 그맨 위에 빨간 라인, 예, 박스 상한이죠. 그리고 저 밑에 주황색 라인은 박스 하한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단 박스를 이렇게 움직이죠. 보시다시피요. 위에 가서 상단 박스에 부딪히면 예, 좀 조정을 받고 자, 내려오죠. 내려오고 또 밑에서 또 밟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120분봉이고 60분봉. 자, 60분봉도 한번 보시면은 예, 비슷한 양상이죠. 누군가가 아주 멋지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격 박스 상단을 너무 세게 치고 올라가서 예, 저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또 누군가에게 그 어떻게 보면 매도 타겟이 되면서 주식이 많이 밀리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상승 추세가 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지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예, 상단 박스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상하단을 좁혀서 최대한 예, 60분봉이 이렇게 아름답게 움직입니다. 자, 30분봉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분봉을 이렇게 쭉 올려놓고 찍다 보니까 이 종목 굉장히 강하길래 아까 보셨다시피 일봉, 주봉, 월봉도 좋지만 장 중에 이렇게 분봉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이 박스 라인 차트, 종가선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샘플로 여기다 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손이 자꾸 나가네요. 예, 이건 뭐, 예, 이건 뭔가 싶어가지고, 예, 꼭 참고는 있는데, 네,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그룹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고요. 네. 아유, 네, 오토바이 또 배달하시는 분들 바쁩니다. 자, 그렇고요. 자, 뭐 오늘은 뭐 이렇게 시뻘겋게 그림이 이렇게 끝나 있으니까 참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2차전지 관련주 한두 종목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실 텐데 자, 흐뭇하게 아주 장이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닥 2.42% 상승. 코스피 2600으로 1.49%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이그 고가권에 있는 이 비중이 큰 시총이 크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그 고가권에 있는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 사이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그 키재기 그렇죠? 누가 그렇죠. 마치 그 마라톤 할때 이렇게 보면 1, 2, 3등 이렇게 바뀌잖아요. 긴 레이스에서. 에, 그 장면을 우리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서 재미가 있었는데. 자, 한 1, 2주 됐나요? 예, 에코프로가 갑자기 쭉 치고 나가면서. 마치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박태환 선수가 400m 수영할 때 자유형, 그렇죠. 마지막 50m 그 구간에서 1등으로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200m인가요? 400m인가요? 첫 금메달 따는 장면 그때 우리가 봤는데 자 이렇게 쭉
1등으로 에코프로가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세간의 중심을 다시 한번 온몸에 받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예. 자, 이거 그 대표이사 회장 되시는 분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오늘 이거 어디 계시든 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자, 근데 참그 뿌듯하시겠네. 그렇죠? 뭐 상황이 어찌 됐건 참 놀라운 회사입니다. 놀라운 회사고. 자, 그분 말씀 따라 돈은 알아서 제일 먼저 따라 붙는다. 이런 얘기 어디 PT 하시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그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같습니다. 예. 돈이 돈이 이그 돈이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돈 보따리를 싸짊어지고 우리도 숟가락 하나 좀 얹읍시다 이러고 몸이 달아서 줄을 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하고 돈이 알아서 나를 찾아와서 내 사업 모델을 찾아와서 회사를 찾아와서 나도 같이 좀 급에 탈수 없겠느냐고 돈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던지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에코프로는 말하자면 에코프로 그룹은 후자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돈이 언제 증자 안 하나? 그렇죠? 뭐 채권 발행 언제 하나? 뭐 신주 발행 안 하나 혹시 뭐 이러면서 호시탐탐 그런 기회만 엿보고 있는 듯이 회사 내부적으로 자금 끌어들이는 것도 지금 보면은 뭐 초우량 평가를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자, 네, 아무튼 재미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만 원 한번 밀려도 100만 원 한번 찍고 밀리겠죠. 뭐 여기까지 와서 한번 저기 그못 찍으면 좀 체면이 좀 그렇고. 자. 네, 저기 그 종속세 3,600원 규모 3자 배정 유증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여기 3자 배정이죠. 3자 배정.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저게 적은 돈이 아닌데 3,600억이면은 일사천리입니다. 뭐 그렇죠. 주인을 뭐 저기 그 물색하러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돈이 알아서 내발 앞에까지 찾아오는 뭐 그런 모습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분위기가 오늘 이렇게 좋게 끝나서 신바람이 나네. 이 장면을 또 언제 볼수 있을까요? 이거 캡처를 좀 떠놓고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장면 같습니다. 자, 진기하고 자, 어떻게 보면 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묘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저도 한번 뭐별 영향권 없습니다만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면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이 핸드폰에 찍히는 그 기온은 25도 전후인데 실제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더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이제 새벽에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아직까지 움직이는 상황이지만 많이 체력이 좀 달립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오늘 무더위 엄청난 무더위가 지금 예고가 돼 있죠.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 뜨거운 서머 랠리가 지금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 랠리의 진수를 우리가 한번 맛보려면 어떻습니까? 이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온 영혼이.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올여름이 뜨거운 7, 8, 9 글쎄요. 그제 주변에도 이제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여사님들 억 단위로 이렇게 뭐 크게 막한번 사면 막몇 억씩 사고 또 팔고 이래가지고 벌 때는 또막 왕창 벌고 또 이럴 때는 또 왕창 잃고 이러는 분들 화끈한 분들 몇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7, 8월에 에코프로가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덥석 살려고 지금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글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이맘때 되면 한여름에는 주식이 좀 빠지거든요. 예, 휴가철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꼭 그렇지만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화끈한 서머 랠리가 간만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영상을 좀 끊으라고 옆에서 영상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비 오고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